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영 컨퍼런스 현장. 만 5세 유아들이 수영 보조 도구를 맨 채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으로 무지개 수영을 배우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입니다. 무지개 수영이란 아이들에게 자유형, 평형, 배형, 접영 등의 영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과 친해지면서 단계적으로 헤엄칠 수 있도록 창안된 수영 교수법.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공교육에 생존 수영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한 오산시가 지난해부터 만 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때가 있다고 하는데 수영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서 물살 가르기라는 수업을 해야 하는데 3학년, 4학년 아이들도 물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치원 아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수영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겁 없이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데 무지개 수영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오산시는 앞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수영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무지개 수영 외에도 정식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명예 강사들이 생존 수영 교과 과정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다시 한번 생존 수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여기 와보는데 작년보다 무척 체계적이고 아주 질서 있게 이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아이들이 지금 성인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전혀 누구의 도움 없이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어요. 이 오산시가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2013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작한 이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 오산시. 이제는 유아 대상 무지개 수영을 도입해 수영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